인류학 이야기 오늘은 2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천부경의 그 천이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6, 생칠팔구,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을 해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부경은 일심우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의 무게화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이렇게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천이삼부터 시작하는데요. 앞에 것이 그 형이상학적인 그 측면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 천이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약간 형이하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6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큽니다. 전부 다 2,3으로 되어 있죠. 2,3인데 6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 곱하기 3을 의미하죠. 6이죠. 그래서 그 곱하기라는 것은 이제 면적이나 뭐 입체, 나중에 입체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우주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땅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인간이 하늘을 바라볼 때도 인간이 바라보는 거죠, 그죠? 땅에 서 있는 것도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땅과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입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자라는 게 뭐 그 하문으로 쓰면 이 육체 육자도 되고 뭐 육지라는 것도 사실 육자죠, 그죠? 육지라는 것도 그 동양학에서는 보통 그 이 생수와 성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수, 성수. 흔히 그 동양학에서 수를 이야기할 때 1, 2, 3, 4, 5까지를 생수라 하고 이걸 성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육자는 바로 이제 성수의 시작이죠. 그죠? 성수 시작인데 생수는 말하자면 그 어떤 우리 눈으로 바로 바라볼 때 사물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보다는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약간 원리적인 세계죠. 근데 원리적인 세계가 이제 자꾸 쌓이면 두터워지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육입니다. 육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육체도 육이고 육지도 육이죠. 육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육자가 천부경 전체 그 80안자죠, 80안자. 80안자의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정중입니다, 정중. 80안자 속에 제일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그 이해할 때도 역시 말이지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세계를 확인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만은. 그래서 육자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도 2, 3은 6이고, 하늘도 입체가 있고, 땅도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대삼합, 이 전체 자가 6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 7, 8, 9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그, 앞에서도 십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주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1이 생기고 2가 생기고 2가 3을 생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주 전체가 뭐 흔히 뭐 빅뱅 해가 확 터질 때는 우리가 보듯이 그 순차적이 아닌 것이죠. 거의 동시적입니다. 동시적. 그래서 우리가 수를 셀 때는 뭐 십진법은 뭐 제로부터 뭐 9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순차적으로 우주가 생긴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까지 생겼는데 6은 뭐냐 하면 7이 생하고 7이 생해야 6이 존재하는 거죠. 말하자면 육진법이 있어야 7진법이 있어야 6이 생기는 겁니다. 8이 있어야 7이 있고 9가 있어야 또 8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성의 그 어떤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러니까 9까지는 완성입니다. 여기 10을 안 쓴 이유는 10은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십진법은 9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십진법의 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운, 삼사성환, 오칠일 묘연.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원방각을 나타냅니다. 원방각. 원방각 그 아시죠? 이 제가 뭐 그림은 잘 이 원이 있다고 보면 되게 이제 방이 이제 직각으로 있고 있죠. 뭐 여기 조금 방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을 이 정도 하면 삼각형 그죠? 이렇게 중심을 한번 내려 봅시다 되고 삼각형이 됩니다. 여기 중심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인간이 우주를 바라볼 때 사람이 수직으로 서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물은 수평으로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평으로 있잖아요. 나는 수직으로 서가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선이라는 건 뭡니까? 직각이죠. 이게 땅이라고 잡으면 땅으로도 직각이죠. 저도 이래 수평에서 수직으로 섰습니다. 수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직으로 서게 되면 우주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수평으로 가게 된 네발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동은 하지만 조금 평면적으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서야지만 우주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이 입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방각 속에서 이 직각이 있죠, 직각. 이게 있으면 평면은 물론이고 입체까지도 말하자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그래서 여기서 흔히 뭐 삼각형에 그 3대 4대 5 빗변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걸 3자성 플러스 4자성 5자성이다. 이런 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러니까 삼각형의 직각을 이루는 그 직각이 있죠. 반드시 삼각형에. 직각을 이루는 삼각형의 그 직각의 양쪽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합과 같다. 이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부경에 우리 조상들이 제곱 3 곱하기 3 이 제곱까지는 이 얘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게 3대 4대 5가 빗변이 되고 이러면 5가 된다는 거 안 거예요, 이게. 3, 4. 3, 4가, 3, 4가 3, 예를 들면 이게 3, 4, 5 하면 3, 4가 이루는 환, 원을 이뤘죠, 그죠? 원을 이루면 5가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여기서 제곱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이 면적이 안 나옵니다만은 뭐 저 정도 알았으면 거의 면적을 알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우주를 그 입체적으로 이해한 그것의 증거가 바로 삼사성원 5까지입니다. 5.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우주에 대한 그 우리 조상의 이해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다음에 7이 있죠. 7일묘연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오담이 7이냐? 물론 6은 앞에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오담이 7이 되는 게 7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은 이 7은 그 소위 그 과거의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천체관이죠. 그죠? 천체관이 있습니다. 천체 뭐 요즘 말하면 뭐 천체 물리학이라 할 수 있죠. 옛날의 물리학. 이것은 요즘의 물리학과 다르게 좀 인문적이라 그랬죠, 제가. 인문적 물리학에 속합니다. 인문적 물리학에. 이게 여기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면 이게 인문적 물리학인데 7이라는 숫자를 인간이 그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입체적인 우주를 이해할 때 이게 하늘 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수란 말이야. 땅에서 그냥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수단 말이죠. 숫자다. 숫자. 재밌죠? 7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숫자다. 여러분, 이게 그 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7자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생활 속에. 아, 여러분, 그, 언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1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죠. 7일이죠. 7일. 1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그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에 1월 뭐 그냥 씁시다. 화, 수, 목, 금, 토. 그죠? 1월이 있죠. 이거는 뭐 그렇고 요거는 1월 해와 달이고 화수목금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별을 이야기하거든요. 별. 화수목금토가 별입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게 1월이고 이게 결국 전체 뭡니까? 1월 성신을 나타내죠. 1월 별 1월 성신이죠.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게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자고 깨면 오늘 무슨 요일인가 묻죠. 일주일 지나면 또 그 다음 주가 오고 그게 뭐 4주가 지나면 한 달 아닙니까? 4, 7, 28. 한 달은 사실은 4, 7, 28이죠. 28 이게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변수들이 들어가서 28 다른 변수들이 들어가서 원력이든 인력이든 나오는 겁니다. 기본은 4728이란 말이에요. 28. 그래서 그 이 천체관이라는 게 오늘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일로라스목공토 이것뿐만 아니라 고대 그 우리 그 조상 인류들이 살 때 저 7이라는 숫자는 그 생활 전반을 그 뭐 지배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불교에서 차크라 할 때도 7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자를 끝에 빼면 그 7음계죠. 우리 음악에 궁상각시우 이게 5음계인데 플러스 하면 반음 올리고 반음 내리면 또 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7자는 우리 생활을 거의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자를 이제 중시했고, 마지막으로 일묘연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일묘연. 묘연. 근데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의 오묘한 자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 연자 들어가니까 일묘연. 하여튼 전체가 자연이란 게 전체가 오묘한 자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주를 이해하지만 끝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묘연이란 거는 끝내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23, 223, 123, 대삼합 6, 생 7, 8, 9, 운삼사성환 5, 7, 일묘연. 이 자는 그 형이 화학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뭐 검증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일묘연하다.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한 그 우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 비록 현대 수학이나 현대 과학처럼 뭐 정밀하게 되지는 못해도 그 당시 사람이 자신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필요만큼은 알아가지고 다 살았다는 거죠. 우주도 알고 땅도 알고 뭐 동식물도 알고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형이하학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 지경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땅지자에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참 우리 조상의 지혜가 집결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이산부터 일묘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